일본이 도쿄 올림픽으로 삽질을 하며 뒷걸음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5G 스마트폰에 이어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의 5G 플러스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독일과 유럽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and 구독. 5G 플러스 전략은 5G 기반 VR, AR,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10대 핵심 산업과 실감 콘텐츠, 스마트 공장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육성해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일자리 60만 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 생산액 18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앞서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 협력으로 3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5G 시대 혁신 성장 실현을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이자 국가 비전으로 글로벌 5G 리더십을 선점하겠다는 출사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리안 5G 텍 컨설턴트 에서 이제는 세계적 혁신을 이끌려고 한다면서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 표준이 되는 시대라고 선포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는 물론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5G 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 유망 기업의 글로벌 선도 기업 파트너십 구축 등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세계 5G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을 차지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눈부신 5G 기술에 독일과 유럽도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팀 도이치 텔레콤 회장은 서울 시내 빌딩 옥상에 5G 안테나를 보며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5G에서 1등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안테나를 설치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독일은 몇 개월이나 몇 년이나 걸릴 일이다. 그 속도가 부럽다. 도이치 텔레콤은 유럽 최대 통신사이자 50여 개국 통신사업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통신사입니다. 일본이 명분 없는 싸움을 시작한 덕에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앞다퉈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 이런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윈윈하여 세계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화끈한 5G 마스터 플랜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2020년 이후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누르고 세계 시장을 주무르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and 구독.